지인으로부터 이딴 제보를 받았는데요. 한 명은 기자 후배인데 서울에 3억 원대 전세 아파트를 살고 있어요. 얼마 전에 재계약을 앞두고 네. 그 국세청으로부터 국세 체납 사실을 통보받았어요. 집주인이 자영업자인데 네.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장사가 잘 안 돼서 폐업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소득세를 체납을 했고 그래서 예, 그 이 세입자에게 이 집은 전세집은 압류가 되었습니다. 세납으로 압류가 되었습니다. 이런 통보가 와서 너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잇따라서 바로 며칠 전에 또 동창회께서 비슷한 연락을 받았는데 네. 인천에 2억 원대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거든요. 마찬가지로 이 집주인도 자영업자라고 해요. 그런데 캐피털에서 5천만 원을 대출, 신용대출을 받았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에서 이 전세집을 압류했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. 네. 이게 참 그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세입자들하고 문제가 많이 되는 것들이 집값 대비해서 전세가율이 높은 거 있잖아요. 그 네. 깡통전세라고 하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. 수도권을 보면은 특히 인천 지역이나 또 서울에서는 강서구에 있는 화곡동, 은평구 같은 경우가 깡통전세의 위험지역이고 또 많은 일들이 있었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집값 대비해서 전세가 비율을 이게 전세가율이라고 하는데 전국 평균치도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전국은 64.9%고요. 또 서울은 61.2%로 서울이 좀 더 낮은 거예요. 특히 세종은 57%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데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을 한번 살펴보면은 광주는 71%, 인천은 70.1%, 강원은 69.2%라고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 기준선을 보고 높은 지역은 뭐 계약을 좀 하실 때 고민을 좀 해보고 조금 더 심도 있게 또 공인중개사 분들에게 많은 질문하고 질의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. 전세가율이 그 높은 지역을 보면 대체로 집값이 낮은 지역들이에요. 그렇죠, 네. 집값이 낮고 전세금이 높으면 그만큼 전세 계약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.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가율이 70% 이상일 때 비교적 네.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절대적인 수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. 그렇죠. 70, 80% 정도면 위험하고 경우에 따라서 60도 위험할 수 있고 90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은 거고요. 계약을 신중히 검토하셔야 되는데 제 지인의 두 사례를 보면 다행히 집값이 높은 지역이에요. 네. 인천과 서울인데 담보의 그 감정평가 금액 대비 채권이 낮은 편이었어요.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그 인천 지인의 경우에는 집값이 5억 원 후반대라고 해요. 전세금이 2억 4천만 원, 캐피털 신용대출이 5천만 원,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체납액이 1억 원이었어요. 그러면은 모든 채무를 상환한 이후에 남는 금액이 최소 1억 원 이상이어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사례라고 저는 봤습니다. 근데 그것을 안심하다라고 보는 거는 최근 시장 환경에서는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다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경매에 대해서 다뤘고 또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실제 낙찰가액이 감정평가 금액보다 낮을 수가 있고요. 또 유찰이 되면 될수록 낙찰액이 계속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. 또 세입자가 후순위 채권자일 경우에는 빚 청산을 다 한 후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소송이라는 게 사실 금전적인 비용이라든지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항상 짚어봐야 될 것 같고 또 그것을 그냥 안심하고 덜컥 계약하는 것도 물론 조금 신중해야 되는 지금 시장 환경인 것 같아요. 예, 요즘 세입자분들도 많이 똑똑해지셔서 네. 그 전세 계약을 할 때 등기부를 확인하는 것은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. 네. 예, 등기부에서 근저당 설정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건 필수 체크사항이고요. 그렇죠. 네. 또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도 더 지금보다 강화돼야 합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공인중개사에게 보수를 지급하기 때문에 책임이 더 강화돼야 하는데 지인의 경우에는 안타까웠던 것이 임대차 계약
작성 당시에는 분명히 근저당 설정과 압류 사실이 없었어요. 만약에 압류 사실이 있었다면 아마 전세자금 대출도 받기 어려웠을 수 있는데, 이런 경우가 저는 문제라고 봐요. 계약 당시에 세입자가 분명히 그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세입자의 과실이라고 봐선 안 되고요. 이미 입주해서 살고 있는 동안 네. 체납과 그런 신용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건 세입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경우이죠. 네, 맞습니다. 이것은 지금 뭐 사례나 얘기 들어봐도 정말 문제의식을 갖고 좀 제도가 보완이 돼야 되고 변화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해당 부동산을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집주인이 여러 가지 뭐 채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세금 체납 같은 게 있는데 그 리스크를 세입자가 안는다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고 일정하게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. 또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도 말씀하신 것처럼 강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지금도 전문성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중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 당사자들에 대한 불평불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문성도 강화가 되고 설명 의무도 계속적으로 조금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도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좀 올라왔더라고요. 사례가 서울 은평구 신축 빌라의 전세로 사는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종합부동산세, 그 종부세라고 하죠. 7억을 체납을 해서 세무서가 전셋집으로 압류를 했습니다. 집주인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이제 서울하고 경기 인천에 2,300채를 보유한 그 주택 임대 사업자예요. 그러니까 보유된 그 주택이 많다 보니까 종부세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분은 잘 될 경우에는 수익은 수익대로 다 버는 건데 또 이렇게 체납해서 세금에 대한 그런 리스크는 또 그 세입자가 지게 되는 거고 이건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. 또 제도도 규정도 좀 문제점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세입자는 소송과 경매를 신청해서 전셋집을 낙찰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합니다. 근데 낙찰자가 종부세를 변제해야 한다는 이 국세기본법의 규정이 문제였고요. 또 종부세는 전세권, 질권, 저당권 등 이런 것들이 등록 일자와는 상관없이 모든 채권에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계약에 대한 그 기준점이랑 어떤 그 계약 일자 같은 경우는 아예 무시가 되어버리는 거죠. 그런 일자와 관계없다라는 이런 규정들 꼭 필요하고 제도 보완 뭐 이런 것들이 해야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네, 저는 이 집주인들이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네. 이렇게 과연 세금이나 네. 뭐 건강보험료를 낼 돈이 정말 없었는지도 좀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. 네. 제 지인의 사례를 보면 집주인과 임대차 입법 상한선인 그 임대료 5% 상한선, 그러니까 1200만 원에 재계약을 하기로 네. 구두로 협의가 된 상태였어요.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압류 사실이 발생하자 집주인은 5천만 원을 올려주면 자기가 그 압류된 것을 풀 수 있다. 네. 자기가 그 세금이나 이런 거 밀린 것을 다 내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네. 세입자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제안이었다고 봐요. 왜냐하면 제안 같지도 않은 제안이. 네. 네. 캐피털과 압류액이 총 1억 5천인데 그러면은 1억 원은 아마 수중에 돈이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어요. 이렇게 네. 세금 체납하는 분들 중에는 아마 돈이 있으면서도 그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. 이 지인은 다행히도 허그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을 한 상태였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그다지 큰 도움도 안 될 거라고 우려를 했어요. 그 계약 연장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렇게 압류된 담보를 아마 허그에서 받아줄까 그 심사 거절을 할 우려가 있는데요. 보증금 5% 인상 금액으로는 그 인근에 비슷한 조건의 전셋집도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기에 이 세입자는 집주인의 요구대로 5천만 원을 올려줘야 되나 고민하는 상황에 이른 거죠. 그러니까 요즘 집주인들이 착한 집주인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서 지금 뭐 세입자들이 뭐 전세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. 지금 뭐 5천만 원을 올려서 빚을 갚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남의 돈을 가지고 활용을 한다라는 건데 잘못된 그런 그 인식을 갖고 있는 집주인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또 코로나 이후에
참 안타깝게도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많이 하게 되면서 세금 체납이 일어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.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 절반 정도가 세입자이기 때문에 이런 폐업이 일어나면은 그 절반 정도의 세입자들에 대한 주거 불안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지죠. 그래서 예전에 발의한 내용이 참 뭐 나름 괜찮은 게 있어가지고 하나 설명드리면은 김진애 지금 전이 되겠죠? 전 그 열린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가 서민의 깡통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서 1월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에 보증금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 개정안을 발의를 했었고요. 또 보증금 최우선 변제와 기준을 법무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제출을 했습니다. 지금 주택시장도 굉장히 많이 변화를 했고 시장 환경이 많이 변화를 했고 또 전세가 물량들이 지금 부족하고 갭투자가 많이 일어난 상황에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, 또 이런 전세금 분쟁의 사건이 안타까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의 97%가 집값 3억 원 미만의 서민주택이라고 해요. 집이 없어서 무주택자 신분으로 전세집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이 서민 무주택자들이 전세금 사고에도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그렇죠.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정부가 다른 권리관계보다 우선의 변제를 보장하는 그 최우선 변제금액 대상이 서울의 경우 1억 5천만 원에 불과하고요. 서울 전세값을 생각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죠. 네. 또 변제 금액 역시 최대 5천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. 네. 지금 뭐 제도도 제도고 또 집주인들의 아주 뭐 착한 집주인들도 있지만 인식 변화나 개선 같은 경우가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고 좀 보여집니다. 네. 세입자들보다 똑똑하게 전세 계약 전에 이러한 그 위험 사실들을 인지하고 계약을 하셔야겠고요. 또 정부도 보다 관심을 갖고 제도적인 개선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. 분양 올림픽. 한 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. 부동산 이슈 앤 브리핑.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. 머니앤더시티.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.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. 쇼미더 고민.